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이제는 뭐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우리의 바람은 이뤄졌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즐기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우리 모두의 뭐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무엇보다도 성기능 장애를 갖고 계신 남성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여러분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을 비롯해서 성기능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까지 다양한 내용 저희 이 시간에 함께 할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다. 나도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 뭐 40대 이상의 중년들에게 찾아오는 질환이다라고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최근에는 저는 이제 주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 장애를 주로 진료를 보는 비뇨기과인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아마 한 5년 전에는 이 수술까지 필요한 정도의 발기부전 환자가 뭐 두세 달에 한 명, 20, 30대 환자들은 뭐 네다섯 달에 한 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두세 분이 있을 정도로 제가 진짜 환자분이 많이 느는 것 직감, 체감을 하거든요. 네. 이게 발기부전이라는 게 생기는 게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대상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나이가 많아져서 노화로 인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 30대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뭐 나이가 많으셔도 젊으셔도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에는 근본적인 신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이런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혈관 이상이 옵니다. 그게 흔히 아시는 당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들 혹은 뭐 전립선암 수술, 페이로니 병 뭐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동맥 이상, 즉 몸의 이상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실 우리가 뭐 노화로 인한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약, 주사제, 그리고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발기부전의 치료는 의사인 저나 뭐 다른 의사의 만족이 아니고 환자분의 만족을 위한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치료 중에 환자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 그 뭐 상황에 따라서 다 경우가 다르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중에 치료를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니까 먹는 약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직접 주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수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 우리 뭐 흔히 뭐 비아 땡땡이라고 하는 거 쉽게 그냥 구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뭐 주의할 점 이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을 일단 그 처방을 받으신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뭐 우리가 뭐 미제 정품 뭐 이렇게 뭐 전단지나 인터넷에 많이들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 약 한 알에 그 약 파시는 거 한 통 가격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로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약들은 이제 뭐 조차고 드시는 거니까 안전하게 드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이나 뇌질환, 그래서 뭐 심근경색이 있으셨다거나 뇌졸중이 있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약을 드실 때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당연히 혈관 확장제 성분이 있다 보니까 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게 된다면은 약은 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치료법이죠.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주사제는 그 당뇨 환자분들이 배 인슐린 맞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 전에 이제 쓰시기 전에 사용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좀 더 강합니다. 대신에 주사제 자체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염산이나 황산 이런 수화물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약에 내성이 생기고 또 부분마다 주사를 맞은 곳마다 흉이 생기기 때문에 흉터가 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휘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음경 지속 발기증이라 그래서 해면체 조직이 발기 조직이 완전히 다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지속되시면은 응급실로 꼭 가셔서 처치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주사 치료가 뭐 사실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주 하시다 보면 이런 또 부작용까지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 저희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치료입니다. 임플란트 삽입술. 이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수술은 장단이 있습니다. 수술법, 수술적 치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약이나 주사는 일회성 치료고 언제든지 몸이 이제 다시 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수술은 한 번 받고 나면은 우리 몸은 그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술이란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던 경우들은 대체로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이고 반영구적인 치료를 원하실 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의사의 만족이 아닌 환자분의 만족입니다. 언제든 내가 원하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는 때는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적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내 크기가 줄어들 때 혹은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할 때 팽창 임플란트 같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기 영상을 네.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낭에 위치한 그러니까 몸속에 다 위치하는 겁니다.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힘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위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수압이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안에 식염수가 생리 식염수가 들어 있어서 수압으로 작동되는 한마디로 펌프나 풍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왜 내 몸에 뭔가 이제 넣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그럼요. 것 같고요. 네. 그 수술 과정 좀 원장님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수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팽창 임플란트는 최근에 개발된 수술이 아닙니다. 뭐 1973년도에 브렌틀리 스캇이 스캇 박사가 처음 개발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오래됐죠. 45년이 오래됐네요. 넘은 기구이기 때문에 네. 기구 자체는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술 기법 자체도 술기 자체도 많은 개발이 있었는데 옛날에 처음 개발됐을 때는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입원해야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술기 개발이 있어서 결국 좋으려고 받으시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진화했습니다. 현재는 국소 마취하에 3, 40분 내에 수술이 이제 완료돼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날 한 집에 대기하셨다가 다음 날 오셔서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보통은 2주나 3주 혹은 4에서 6주 뒤에 내원하셔서 사용 방법을 교육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네. 이게 감각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뭐 내 몸에 넣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은 뭐 언제까지 가느냐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팽창 임플란트가 첫 번째 이제 뭐 감각이나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예. 제가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치아 임플란트랑 굉장히 이빨 임플란트랑 유사합니다. 이빨 임플란트 받으신다고 뭐 뜯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리고 침이 나오고 충분히 가능하죠. 예. 침이 나오고 음식을 삼키고 이런 거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팽창형 임플란트는 오로지 발기력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발기력 자체는 뭐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유지가 되고 강직도도 이제 예전보다는 더 좋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얘기 안 하니까 수술 끝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안 했더니 집사람도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외양이나 이런 형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봐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 술기에 이제 개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임플란트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발기부전 때문에 줄어든 내 크기를 조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남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성성이라는 게. 네. 이게 심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회복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쓴다고 몸에 받는다고 영구적으로 쓰는 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도 고장 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 기구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내구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년 정도 지켜봤을 때 대략 한 2에서 15%. 대체로는 간단한 이제 그 교체로, 부품 교체로 다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나도 해당이 되는 건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수술인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실제 환자의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51세 아버님의 얘기를 좀 들려드려볼게요. 당뇨는 5년 전부터 먹는 약으로 조절하고 있고 작년에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도 많이 감소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냈더니 점점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고 좋아하던 등산이나 동창 모임도 잘 안 나가게 됩니다. 먹는 약에는 부작용이 심하고 주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노크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해당될 만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약 주사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 진료실 들어오실 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네네. 사모님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뒤에서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하셨군요. 어떻게 보면 끌려서 들어오시는 네네.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밑에 생기는 병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가슴하고 머리가 더 남자들한테는 더 크게 오거든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오히려 죽고 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성, 내가 남자라는 그 자신감을 타격을 입으니까 이제 여기가 많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 생활 안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셨는데 팽창 임플란트를 이제 좀 고려하시던 경우였어요. 근데 또 다른 걱정이 내가 당뇨가 있어서 살이 잘 안 아문다 들었다. 수술 받고 나면 두 번째는 내가 심근 경색도 있었고 스텐트도 넣었는데 전신 마취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저도 연구에서 학회에 발표한 내용이 당뇨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수술 후에 감염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무는가 이런 거는 큰 차이 없다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심근 경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도 팽창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경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셨었고요. 좀 회복도 잘 되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이제 환자분 진료실에서 뵀었거든요. 예, 예. 6개월 뒤에는 대체로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수줍어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네.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분이 나가시기 전에 이제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가세요 하는데 손을 이렇게 꽉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런 일 되게 드물거든요, 사실. 먼저 손을? 네,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내가 참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참 고맙다. 자기도 이 수술 받기 전엔 이게 이만큼 중요할지 몰랐다. 근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물론 수술이 잘된 경우입니다만은 네. 잘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가 좀 돌아오니까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더라.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제가 기쁘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루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일을 더 하고 싶고 이 수술을 더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사람한테, 남자한테 중요하구나. 남성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왜 당뇨나 스텐트 네. 사실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런 만성 질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수술입니다. 기구 자체가 그렇게 개발됐었어요. 네. 그리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분도 물론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네. 그 당뇨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여러 지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술, 전립선암이라던가 이런 골반 쪽에 생기는 종양들에 대한 수술을 받으셔도 혹은 항암치료를 받으셔도
나중에 항원치료를 받아야 되더라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뭐 제 기억에 한국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87, 미국에서 제가 뵀던 분은 92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술 받고 괜찮으실 수 있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경과가. 그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내 신체적 나이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정정한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대상을 따져보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계단 한 개층 정도를 걸어서 오르내리실 수 있을 거면은 사실 수술을 받으셔도 뭐 수술 후에 회복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을 했거든요. 또 그분의 얘기 계속해서 들으면서 해결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남자 부시면 못하니까 이제는 장도 있고 그래서 완전 죽은 거죠. 남자 부시는 난감하죠. 이제 50대 중반인데 참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절망적인데 약도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먹어도 안 되고. 저희 이제 그 음성 보호를 위해서 좀 변조를 했다라는 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좀 치료하실 수 있을지 약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이분 얘기가 이제 당뇨가 오래 되셨고 내가 이제 뭐 약도 주사도 안 듣는다.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제 당뇨가 오면은 우리가 혈관이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경을 먹여 살리는 이 음경 동맥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결국 이 동맥이라는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가는 게 먼저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뇨가 있으셨고 약이나 주사가 잘 안 들으시면은 수술, 그러니까 팽창 임플란트 이외에는 사실 답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신데요. 팽창 임플란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팽창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수압을 가지고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조작하셔가지고 힘을 줬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능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사실 외양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감각도 유지돼야 되고 여러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술이긴 합니다만은 까다로운 만큼 현재 나와 있는 치료법들 중에서는 환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입니다. 이 수술의 특징들 원장님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최근에 개발된 수술이 아닙니다. 45년 정도 됐고요. 그런 45년의 기간 동안에 수술 기구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입증된 편이고 45년간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구가 계속 개선이 돼서 현재는 사람 몸에 좀 더 안전하게 항생제 코팅도 되고 기구의 펌프 사용도 용이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편의성이 증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술기 자체도 그간에 많은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소 마취로 전신 마취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 3, 40분 내에 간단하게 수술을 이제 마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좀 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에 더 힘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기술 자체는 계속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시간은 짧지만 이제 일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결국 뭐 일상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네. 아물어야 되겠죠. 수술이라는 것도 손상이니까요. 그렇죠. 주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건데. 뭐 이런 상처도 하나는 아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좀 더 빠른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있습니다. 살성에 따라 다르겠죠. 예, 살성에 따라 소위 말하는 살성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그 기간이 4에서 6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인데 어림잡아 짐작하지 마시고 꼭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세요. 내가 이제 괜찮은가? 왜냐하면은 한 번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여러 번 하실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확인을 받으시는데 대체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중요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부작용이나 우리가 뭐 수술할 때 좀 주의점 이런 점은 꼭 유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임플란트든 간에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감염, 두 번째는 기구 고장. 그래서 뭐 보통 사람 몸에서 이제 뭘 떼내는 수술은 쉬워요. 별로 큰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집어넣은 수술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네요. 넣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를 항상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다르게는 또 말씀드릴 부분은 팽창형 임플란트는
비뇨기과 수술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아는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악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뭐 악기도 많이 연주하는 사람이 잘하고 꾸준히 연주하는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도의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수술을 이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옛날에 했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이겠는데,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내가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의사를 숙련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건가,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의사들은 평생 공부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부를 계속해야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 나눈 기구나 혹은 기존에 있던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배워서 환자분들께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더 좋은 수술 결과라든지 진료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학회 참석하고 연구 발표하고 연구 듣고 이런 자료들입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 들어가서 그 병원 홈페이지만, 그 병원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그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다들 자기 얘기는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수술은 좋으시려고 받는 거지 아파서 받으시는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을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수술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수술이 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는 한 군데 병원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의사들, 특히나 그냥 수술 이제 하는 병원들 가서 뭐 상담실장 이런 그 분 말고 집도의, 내 몸에 직접 칼을 대고 수술해 줄 집도의를 꼭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좀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뭐 결혼하는 것도 그 매사가 다 궁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 마음 좀 더 편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궁합이 더 맞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치료자하고 환자 간의 신뢰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성기능장애인 발기부전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학의 발달로 다양한 그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여러분 더 이상 혼자서 알아야만 되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꼭 저희에게 노크하셔서 좀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을 위한 전화 열어놨습니다.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무료 전화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역시나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